아무튼 이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 발병하면 흔히 약만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약을 먹일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시키고 나서도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그냥 꾸준히 먹다 보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약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아까 조현병 같은 경우 환각, 망상, 와해된언어, 와해된행동 이 네 가지 양성 증상에는 약이 들어가면 약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약이 이 증상들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눌러주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조증 증상, 울증 증상도 약이 들어가면 상당 부분 눌러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은 이렇게 증상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부수 증상들 중에서도 불안, 우울, 분노 등등 모든 약이 들어가면 일단 생각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줘요. 그 다음에 감정을 불편한 감정, 불안한 감정,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화나는 감정 이런 걸 다 절반 이하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을 먹으면 당사자 본인이 편안하죠. 그 다음에 이 약은 항정신병 약물 안에는 저게 있어요. 진정작용이 있어서 이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잔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만 먹으면 보통 다들 약 먹고 나면 바로 잠들어서 아침까지 푹 자요. 보통은 뭐 한 9시간, 10시간 푹 잘 자는데 그 약만으로 수면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수면제를 첨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면제 없이도 항정신병 약물 자체가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을 먹으면 본인이 편안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 했잖아요. 생각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고 불안한 마음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고 우울한 마음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고 화나는 마음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을 왜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에도 네가 조현병이니까 병 고치려면 먹어야 된다. 조울증이나 병 고치려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먹는 모든 약들은 치료제는 없어요. 아직까지 정신질환에는. 전부 다 증상 억제제예요. 증상을 눌러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기 때는 증상을 눌러줘서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 이게 활성기가 지나서 이제 증상이 다 없어졌는데도 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증상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약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눌러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증상이 없어졌다 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증상이 없어졌다고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제 경우에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으로 수치가 뭐 예를 들어서 150, 16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높은 수치가. 원래 80에서 120이 정상인데 150, 160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난 한 4, 5년간 고혈압 약을 매일처럼 아침에 한 알씩 꾸준히 먹었단 말이에요. 꾸준히 먹었더니 최근에 와서 정상 혈압이 나오는 게 80에서 120 정상 혈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혈압이 지난 4, 5년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어서 혈압이 80에서 120 정상 혈압으로 돌아왔다 해서 제가 고혈압이 나은 건가요? 정상으로 치료가 된 건가요? 아니죠. 지금 약 되면 약을 먹고 있으니까 80에서 120을 유지하는 거지. 약 되면 당장 또 150, 160 올라가죠. 우리 조현병에 쓰는 약, 조울증에 쓰는 약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을 쭉 꾸준히 먹고 있는 동안에는 증상을 눌러주지만 약 되면 증상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약을 먹는 이유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약을 먹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주요 증상이 있고 부수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을 눌러주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약을 왜 먹어야 되냐 애가 이야기할 때 병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본인한테 좋은 점
본인한테 약이 득이 되는 점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 밤에 잠을 잘 못 잘 때 이 약을 먹으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 라든지 마음이 막 불안해서 절절맨다. 이 약을 먹으면 불안한 마음이 그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하더라. 화가 나서 씩씩댄다. 이 약을 먹으면 화난 마음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하더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미칠 것 같다. 이야기하면 이 약을 먹으면 생각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줘서 네가 좀 편안해질 거다. 이렇게 이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약을 먹으면 흔히 처음에는 주의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한 6개월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이 없어지면 그 약물 부작용은 6개월쯤 지나면 없어진다 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증상이 오면 다들 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근데 거기에 약 먹으면 약물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주의 집중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책 읽어도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 한 6개월쯤 견디고 나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는 한 6개월 지나면 그 다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을 먹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약 안 먹으면 계속 이 증상 때문에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게 계속 갈 텐데 약이 들어가면 증상 때문에 주의 집중 안 되는 거는 증상이 가라앉아 주니까 주의 집중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사자들 중에 보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책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책이 안 읽힌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책을 손에서 놔서 평생을 책을 손에서 놔버리는 친구들 꽤 있어요. 아 이제 나는 이제 공부가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약물 부작용이 심한 시기에 증상이 심한 시기에 약물 부작용이 심한 시기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 먹기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서 이제 약물 부작용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공부를 해도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자, 책을 손에서 놓은 지 6개월이 됐다, 1년이 됐다, 2년이 됐다. 다시 공부하려고 책 들여다보면 당연히 옛날처럼 안 되죠. 당연히 집중, 옛날만큼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근육하고 똑같아요. 주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과 똑같아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게 돼 있고 안 쓰면 안 쓸수록 감퇴하게 돼 있는 게 주의 집중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의 증상이 오고부터 시작해서는 주의 집중을 하려는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책도 안 읽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할 기회도 없어요. 대화할 때도 성의껏 안 들어요. 그러면 주의 집중력을 써먹을 기회가 없으면 주의 집중력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침대에만 계속 누워있던 사람이 나중에 한 1년 침대에 누워있다가 나중에 걸으려고 하면은 다리가 부들부들한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시 물리치료 받고 재활치료 받고 하는 게 그 이유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꾸 처음에는 다리가 후두두두하지만 다시 걷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다리에 근육에 힘이 붙고 그래서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주의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이 나중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재활훈련처럼 주의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라도 책을 읽는다든지 의지적으로라도 뭐에 집중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다시 높여나가야 되는데 한번 안 된다고 영영 포기하고 사는 친구들이 사실 꽤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것인데 아무튼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이렇게 증상을 눌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에 우리가 주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치료제가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항정신병 약물이라든지 항조증제라든지 이것이 주치료제고요. 그러니까 조현병에서는 그러니까 항정신병 약물이 조현병의 주치료제예요. 조울증에서는 그걸 항조증제라고 이야기해요. 조증을 눌러주는 약을 이제 먹는데 요게 주치료제인데 주치료제 이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안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수면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치료제를 이제 우리가 같이 추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항불안제 같은 거 흔히 많이 처방하죠. 또 항우울제도 흔히 많이 같이 처방해요. 왜냐하면 이 병이 걸리면 당연히 조현병 환자들은 당연히 중간에 심각한 우울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많이 불안한 거는 당연한 거고 불안한 건 발병 전에도 불안하고 발병 이후에도 계속 불안해요. 얘들은 불안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병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자기 처지가 한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울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조현병 당사자 돌보다 보면 중간에 당연히 우울증 오게 되어 있어요. 오면 그걸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도 우울 기간이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울증 약 드시면 돼요. 또 상담도 받으시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내가 굳이 버틸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 이런 불안은 이건 당연히 동반이 되는 것이고 분노 당연히 동반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밑바닥에 전부 다 화 나 있어요. 화가 안 나 있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왜? 사회생활이 자기 뜻대로 안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질 않았는데 당연히 분노 있죠. 그 다음 당연히 우울 있죠. 그래서 이런 수면장애도 있고 이래서 다양한 보조치료제를 우리가 씁니다. 그 이외에도 주치료제가 있고 보조치료제가 있고 그 다음 또 부작용 방지제가 있잖아요. 부작용이 심하면 부작용 방지제를 먹죠. 거기에다 또 영양제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도 경우에 따라 같이 먹죠. 이러니까 복용하는 약의 알약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약에. 그런데 일반적인 치료 원리가 그래요. 처음에 발병하면 처음엔 약을 약하게 써요. 약하게 썼다가 약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동안에 걸쳐서 약을 계속 높여가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쯤 딱 되면 약이 정점에 올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정 기간 한 몇 달을 고약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다가 퇴원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생활을 잘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약을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최저 용량 내지는 이제 유지 용량 범위로 가서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완만하게 내려가죠. 급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약을 줄여줘요.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건 이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조현병 약, 조울증 약이 다들 결국 인체에 별다른 해가 없다. 다 안전성이 검증됐으니까 평생을 먹어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다. 우리가 그냥 고혈압 약 먹듯이 비타민 먹듯이 먹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약을 한 움큼씩 먹어대면 본인도 자존심도 상할 거고 본인도 내가 왜 이거 먹어야 되나 싶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은 가능하면 퇴원 이후에 본인이 잘 생활하면 약은 자꾸 줄여서 결국 하나만 먹을 수 있으면 하나를 먹는 게 최고로 좋죠. 소량으로 먹을 수 있으면 소량으로 먹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런데 약을 그러니까 소량으로 먹고 싶으면 당사자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 이외의 다른 좋은 방법들, 자기 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방법들이 많거든요. 열 가지도 더 넘어요. 그 좋은 방법들 많은 거를 자기가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 약은 저절로 줄어들 거잖아요. 적게 먹어도 되는데 자기가 다른 노력을 안 하면 약의 힘만으로 증상을 누르려고 하면 약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병한 지 세월이 10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약을 한 움큼씩 먹는 환자들은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병 관리하는 노하우를 몰라서 뭔가 지금 약에만 의지하고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발병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자기 병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빨리 공부하고 본인 스스로도 주변의 가족들도 빨리 알아서 뒷받침하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 같으면 발병하고 몇 년 지나면 약은 한 알, 두 알 먹으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이 약이 뭐 그래서 그게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약 이외의 방법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약에만 의지하니까 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